시민 여러분, 지난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인 시정 뉴스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청마의 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느덧 한 해를 훌쩍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마냥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금 신발끈 단단히 고쳐 묶고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시가 재정 안정화와 생활 밀착형 사업 지속 등을 골자로 100만 대도시 성장 기반 구축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위해 유통상업 목적의 보전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탑승한 택시의 정보와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안심택시 서비스가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용인시가 100만 대도시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힘찬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안정화와 생활 밀착형 사업 지속 등을 발전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2014년도 용인시 예산 편성은 재정 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신규 사업 억제, 각종 사업 예산과 경상 경비 축소 등을 통해 지방채 조기 상환 재원을 당초 예산에 전액 반영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 공감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유지 매각과 체납세 징수, 공무원 업무 추진비 및 국내외 여비 감액 등 시 재정난 극복에 전 공직자가 동참합니다. 또 향후 2, 3년 내 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는 교통, 하천, 주거, 기업 유치 등 내실 있는 도시 기반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상현교차로와 마성IC 접속도로 설치, 수원천, 양지천 등 소하천 정비와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 보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한편 여성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양화하고 용인 지명 탄생 600년을 맞이하며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자긍심 고취의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유통상업 목적의 보전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용인시가 기흥구 보정동 일원 약 19만 제곱미터의 유통, 물류 및 상업기능의 시설물과 도로, 보행자도로, 공원, 하천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합니다. 주거 기능을 배제한 유통 상업 목적의 도시 개발로 적정 규모의 상업 및 유통 단지를 집단화하고 부족한 기반 시설과 편익 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지난해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보정동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에 대해 시는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12월 12일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습니다. 시는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늦은 밤 택시 타기가 꺼려졌던 분들도 앞으로는 조금 마음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탑승한 택시의 정보는 물론 위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안심택시 서비스가 시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NFC 근접통신기술이 적용된 안심택시 서비스가 지난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서 NFC 기능을 활성화하고 별도의 결제 없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만 내려받으면 안심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택시에 탄 뒤 좌석에 있는 NFC 칩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택시를 탄 시간과 위치, 차량 번호 등의 정보가 표시되고 이를 미리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문자를 받은 수신자는 택시 번호는 물론 자세한 위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안심택시 서비스를 통해 귀갓길 안전도 높이고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택시 정보 덕분에 분실물 찾기도 쉬워졌습니다. 처인구 건축과가 올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109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했습니다.
서인구 건축과는 산업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면서 기업체 대상 홍보와 맞춤형 상담, 행정 지원 등에도 힘을 기울여 자연환경 보전 권역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공장 증설에 제약이 많은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3월 녹색성장과를 신설한 지 10여 개월 만에 용인시가 녹색성장 부문 3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녹색생활 실천행정 모범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시는 2013년 함께하는 행복한 그린시티 용인 구현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 제6회 친환경 안심놀이터 공모전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산업통상부 장관상, 전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연대회 장관상 등 3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452명의 명단을 지난 16일 용인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시는 지난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았으며 체납 금액은 개인 체납자 316명이 339억 원, 법인 체납자 136개 법인이 524억 원으로 총 863억 원에 달합니다. 연말연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치킨, 족발, 보쌈 등의 배달음식에 대해 시가 원산지 표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배달음식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식이지만 그동안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를 조리해 배달하는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스티커와 영수증 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장애 학생들을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후견인으로 도울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랑의 끈 행사가 27일 오성프라자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2명의 장애 학생들이 후견인을 만나 장학금을 전달받으며 향후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을 약속받았고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 총 21명에 대해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겨울철 눈길, 빙판길에서 낙상 사고 위험이 큰데요. 어르신들은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은 물론 오랜 시간 누워 지내시면서 합병증까지 올 수 있어서 더 주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어르신들께 이러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명신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버리는 추운 겨울철. 요즘 낙상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낙상 사고도 예방하고 건강도 잡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찾아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겨울철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집중 교육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얼굴은 진지하고 또 즐거워 보이는데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기에 이렇게 즐겁게 운동하시는 걸까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겨울철 어르신들 낙상 위험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는 평형성 운동,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들 위주로 겨울철 낙상 예방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 운동, 스트레칭, 여기에 개인별 맞춤 운동까지. 이렇게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한 번에 다 하면 건강에 좋겠네요. 제가 몸이 굉장히 둔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트레칭 위주로 운동을 시켜주시고 선생님이 자세를 잡아주니까 솔직히 헬스클럽 가서 하는 것보다 이거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너무 좋아요. 헬스보다 좋다는 겨울철 맞춤 운동. 그만큼 운동의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서 면역력 증가라든지 건강의 뭐 심폐지구력 강화, 근력 강화 등 다양한 운동 효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어린들의 얼굴이 유독 밝아 보이시는데요. 운동을 통해 만나신 어르신들은 단순히 운동에만 끝나지 않고 친목 도모를 하면서 즐거운 만남을 이어가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도 좋아지고 같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다 식사도 점심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너무 즐겁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체력 조건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맞춤 운동으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기분 좋게 낙상 사고 없는 겨울철 보내세요. 똑똑 정보입니다.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24일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육비는 모두 무료며 참가 신청은 유적 전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무료 법률 상담실이 아파트 관리 및 층간소음 등의 생활 속 갈등과 분쟁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시청 4층 법률 상담실에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주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기침 후에는 비누 등으로 손을 깨끗이 닦으며 기침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질병을 옮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보건소에서 결핵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시는 새해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서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농업인은 물론 도시 소비자들도 참가할 수 있으며 품목별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난 12월 2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용인시가 마음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함께할 시민 모니터단을 1월 8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역경을 피해 도망친 곳에 낙원이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 피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망찬 새해 맞이하십시오. 고맙습니다.